안녕하세요. 한글영어 출판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기적의 영어 알파벳, 그리고 파닉스가 아니라 발음교가 정답이다. 이 책들을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두 권의 책을 다 끝낸 다음에 이어서 할수 있는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제목은 영어 학원 가기 전 초등 영어 공부 혼자 하기 100일 1, 2권이 되겠습니다. 이 책은 표제어 1000개와 그 표제어에 따른 예문 1000개가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잘 끝내면 적어도 초등학교 6학년 수준의 영어 실력은 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의 구성을 말씀을 드리면, 이 책은 네 가지 파트가 반복적으로 1일차부터 100일차까지 이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한쪽 페이지에는 영어 문장과 한글 발음이, 그리고 다른 한 페이지에는 영어 문장과 한글 뜻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앞에서 한글 뜻을 보고 그 문장을 해석한 다음에 그 뜻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한글 해석이 달려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각 1차별로 그 페이지에서 나온 모든 단어들을 다시금 확인해서 공부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책은 기적의 영어 알파벳 발음교가 정답이다. 그 다음에 영어를 배우는 학생의 입장이 돼서 최대한 쉽고 반복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막 영어를 공부하는 누구라도 공부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책을 어떻게 공부할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 책은 네 가지 파트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왼쪽 페이지에 있는 영어 문장과 한글 발음을 보면서, 그리고 빠지지 않는 것이 이 책은 원어민 음성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마치 노래를 배운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노래를 배울 때 가사를 보면서, 한글 가사를 보면서 가수의 노래를 들으면서 따라서 부르면서 마치 나중에는 가수가 된 것처럼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계속 연습을 해서 처음에는 잘못 불렀겠지만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마치 가수가 된 것처럼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처럼 이 초등영어 혼자 하기 100일은 한글 발음과 원어민의 발음을 들으면서 처음에는 한글처럼 읽지만 점차 연습을 하고 듣고 따라하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원어민처럼 읽게 됩니다. 그렇게 되려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옆에 오른쪽에 있는 페이지 영어 문장만 있고 그 밑에는 한글 발음이 안 달려 있고 뜻이 달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왼쪽을 가리고 하면 훨씬 더 확실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페이지를 가린 다음에 종이 등으로 가린 다음에 영어 문장이 있는 거를 보고 본인이 잘 읽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고 만약 못 읽으면 가렸던 페이지를 보고 아, 내가 어떤 부분을 못 읽었는지 확인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글 발음 없이 영어 문장만 보고 내가 정확하게 읽을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하고 만약 그게 되면 읽기 과정은 끝난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번에 오른쪽 페이지를 보고 영어 문장과 그 밑에 한글 의미를 보고
본인이 그 문장의 뜻이 어떻게 되는지를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뒤에 페이지에 한글 해석된 것을 보고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쭉 1번부터 1을 각 1일차마다 10개의 문장이 있는데 10개의 문장을 단어 뜻을 보고 해석을 해보고 맞춰보고 이런 과정들을 거친 다음에 내가 이 문장을 어느 정도 해석할 수 있겠다 싶으면 이번에는 오른쪽을 가리고 왼쪽 페이지 영어 문장과 한글 발음이 있는 페이지를 보고 내가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문장의 의미를 생각해서 해석을 해보는 거죠. 내가 잘 모르겠다. 단어의 의미를 모르겠다. 그럴 경우에 오른쪽 페이지를 살짝 들고 아, 내가 어떤 부분을 몰랐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왼쪽 페이지를 이용해서 영어 단어나 영어 문장을 읽는 훈련을 하게 되고 오른쪽 페이지를 이용해서 문장의 단어의 의미와 문장의 의미를 해석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진짜 중요한 두 가지 학습은 끝난 셈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뒤에 있는 영어 단어 페이지를 보고 이번에는 이미 이제 읽기 훈련은 끝났기 때문에 단어를 읽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어 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의미를 가리고 처음에는 뭐 물론 단어와 의미를 보고 한 번씩 봐야 되겠죠. 체크를 한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각 개별적인 단어의 의미를 알겠다 싶으면 읽으면서 단어를 읽으면서 뜻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통 한 페이지에 나오는 단어의 개수가 한 4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각 1차마다 40개의 단어, 40개에서 50개의 단어를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을 공부하는 셈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이제 막 영어를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을 위한 책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하루에 40개, 50개의 단어를 익힌다라는 게 결코 적지 않은 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1일차부터 100일차까지 끝냈을 때 굉장히 많은 어휘와 영어 문장과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해석할 수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그 다음에 원어민 목소리가 음성 파일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음성 파일은 수시로 들으면서 이 책을 펴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일상생활에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음원을 틀어놓고 계속 듣다 보면 영어 듣기도 훈련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모자란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 자기가 더 성취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다른 외부 기관을 이용해서 그 부분을 채워나가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부 기관에 의존하기 이전에 할 수 있는 부분,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집에서 하고 가는 것이 시간적이나 비용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책을 저는 한글영어 출판사에서 나온 초등영어 공부 혼자 하기 101권을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이 두 권만 잘 마스터하면 학원비 1년치는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영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큰 어려움 없이 잘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책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